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투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롤스로이스를 한그 10년,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한 3, 4년 전에 딱 샀었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여가지고 제가 딱 봤는데 코로나 때 많은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죠. 이 주식이 한때, 제가 이제 기억이 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저는 500까지 기억했었는데 그게 아니나 보네. 한 400대였는데, 그러니까 400파운드? 이게 영국 주식이다 보니까 파운드였는데, 코로나 때 보니까 400파운드까지 이제 갔던 주식인데, 뭐,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300파운드 왔다 갔다 했던 250파운드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발견했던 때는 거의 96이 간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싼데? 85? 이때 너무 싼데? 라고 해서, 이때 제가, 아마 이때 86인가 이때 샀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뭐 300까지 갈수 있다. 그럼 3배거잖아. 3배거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샀죠. 실제로 사자마자 많이 올랐어요. 한 100까지 다시 오르고 딱 그래서 오 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회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21년 이게 아마 항공 사업부를 매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진짜 3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185 이쯤에 샀다가 한, 바닥, 38까지 가가지고, 제 기획은 -70%인가? 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씨, 내버려 두자.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내버려 줬더니, 이거를, 그러니까 2020년에 제가 사가지고, 3년 내버려 줬죠. 21, 22, 23. 그냥 내버려 줬어요. 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 팔 수도 없고. 그러다가 요새 어떻게 됐냐. 네. 지금 다시 300 됐거든요. 그 지금,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그 뉴스를 좀 보면은 이게 몇년 전에 보면은 뭐 주가 많이 팔고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항공 사업부 매각하면서 엄청나게 팔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롤스로이스가 그 영국의 현대차 같은 그 거였어요. 물론 혁신이나 현대차보다 혁신이나 이런 걸좀 줄어든다 그래도 완전히 망할까? 망할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그냥 정말 그냥 무식하게, 그때 보면 별로 공부 안 했지만, 영국의 현대차다. 망하지도 않겠다. 라고 생각해서 샀죠. 그래서 그냥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사가 이제 항공 사업부를 매각했다고 했었을 때 조금 약간, 섬뜩했죠. 왜냐면은, 코로나 끝나면은 지금 다시 여행길이 열렸잖아요. 하늘길이 열렸는데, 그때 코로나가 너무 오래되니까 결국에는 적자 때문에 항공 사업부를 매각해버리니, 그래서 그 주가가 엄청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냐? 지금 300 정도까지 회복이 됐잖아요. 이렇게. 사실 저 그럼 실제로 제 주가 수익률 보면은 보세요. 그70% 됐잖아요. 제가 그때 한 800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 그냥 놔둘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 이력을 봤을 땐 300 정도까지가 거의 이의 최대 주가긴 한것 같아요. 최대 주가긴 한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주가 한 최대 역대급으로 보면은 역대급으로 보게 되면 최대를 보면은 언제까지 가냐? 이 정도 400까지 가면은 굉장히 거의 이제 그 사실은 지금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300 근처 언더에서 더 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왜 남기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더 이제 하나 더 있는 게몇 개의 제가 우량주로 지금 주가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몇개 시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확 20년부터 확 폭락했다가 22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호황을 누르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22년 후반기부터 이 올해까지 1년 반 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내년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옛날에 주식 공부하면서 피터 린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제가 오디오북 읽어드린 그 오디오북을 내가 우연찮게 한 3년 전에 그 녹음했는데 들었어요. 오늘 조금 전에. 근데 이제 가장 거기서 내용이 나오는 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불안기.
불황기에, 그러니까 뭐랄까, 폭락시장 때, 아,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매도를 해버리는 거. 누가 옆에서 이익을, 그러니까 손익을 실현하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매도하고 나서, 아, 그래, 더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빨리 해가지고 그나마 손실을 막았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죠. 괜찮은 기업이라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시장 물가들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잖아. 시장이, 주식시장에 되게 돈이 안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가가 엄청 약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호황장이, 어찌됐든 호황장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호황장을 한번 봤잖아요. 그 힘을. 코로나 때 팍 떨어졌다가 급반등으로 엄청 리바운드해서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물론 테슬라 산 사람은 좋겠지만 텐베거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웬만해서는 최소 두 배는 너무나 많았어요. 최소 두 배는. 그래서 지금 한 최소 마이너스 그 70% 이 정도였으면 오히려 더 사가지고 물타기가 아니에요. 우량주라고 하면 우량주 핵심은 우량주라고 하면 더 사서 가지고 있다가 호황기에. 분명 올 겁니다. 근데 피터 헨치 그 책에 나와 있어. 자기도 언제 호황기가 올지 알 수가 없대요. 다만 정말 여유가 있다면 한 20년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언젠가는 회복한다. 우량주라고. 우량주라 하면 너무나 뭐 스타트업이나 그런 기업들은 테크 기업이라거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나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은 알 수가 없죠. 솔직히 카카오톡 초창기 때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고 그러잖아. 조니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5개 종목 정도를 대단히 분산 투자를 해놨고 그 중에 한 종목은 굉장히 큰 금액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 있는 게 이걸 직접 경험을 한번 했죠. 솔직히 한 2, 3년 내에 호황기가 다시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영역 잡아서 3, 4년. 아니 진짜 멀리라면 4, 5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4, 5년 내에는 분명히 올 거예요. 4, 5년 내에는 분명히 올 거고 그래서 제가 일반 적금을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5개 정도를 엄청나게 분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일제히 그것도 절반 정도는 배당이 있고 절반 정도는 배당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당은 적금 이자 정도를 받고 있다가 근데 주가 수익 자체는 마이너스죠. 아직 근데 손익이 실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한 4, 5년 길게 봐서 4, 5년 뒤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 호황기가 오면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개 중에 어떤 거는 그냥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100,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150%, 50%밖에 뭐 이렇게 못 얻는다. 그래도 연간으로 따지면 뭐 적금 수익률이 지금은 3, 4%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누적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분명 올 거예요. 이미 4, 5년 그냥 적금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가장 조금 올랐을 때가 정말 50%고 한 호황기에 따르면 최소 어떤 것은 2배, 어떤 것은 100%, 그러니까 어떤 것은 3배, 어떤 것은 4배, 어떤 것 길게 텐베거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텐베거 하나 나올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죠. 물론 회복되지 않은 거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증거해서 실제로 정말 여러분한테 그 우량주가 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도 지금 10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5만원대가 정말 오랫동안 5만원, 6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7만대로 갔죠? 삼성전자? 볼까요? 네. 정말 오랫동안 그 안 좋은 시기를 겪었죠. 정말 오랫동안 5만원, 6만원대를 이때 이제 야 22년 올해 초만 해도 1년을 봐도 올해 초만 해도 15만 5천원 가지고 있잖아. 이때 정말 나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 7만 5천원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 왕창 사놓은 사람들은 여기 한 1억 전 사람들은 주가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네, 30%를 1억 연났으면 3천만 원 벌고 나올 수 있어요. 이때 또 배당 다 받았겠죠? 이런 거예요. 정말 우량주라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정말 기분 좋게 너무 기회인데? 라고 살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좋다. SK 하이닉스 지금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시장 별로 안 좋아서 하이닉스도 굉장히 저점을 쳤다가 이거 똑같죠? 이건 두 배네 거의. 이건 2배가 됐네요. 이런 게 너무 많다 이거죠. 배당도 있고 배당 수익이 저조하긴 하지만 이런 게 너무 깔렸어요.
그 한국 주식에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해외 쪽만 눈 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니까 우량주를 사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홀딩 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부자 될수 있는 기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